거의 정확하게 잘 그렸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반대방향 상을 너무 많이 파먹었고요. 다이슨 청소년이나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청소년 하나에 120만원 시키면 헤어드라이기 60만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제품을 전 세계 1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등 소비 국가예요. 심지어 다이슨 청소기를 홈쇼핑에서 팔 정도로 대량으로 판매가 되나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슨 청소기를 홈쇼핑에서 보거나 또는 시스루 지나가고 있지만 유심히 관찰하자. 지금 이 친구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기아 자동차 이거 다 맞췄어요. 여자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요. 오늘도 버스 기다리면서 택시 기다리면서 보면 모든 것들은 다 보관 하나 지어버리세요. 그렇게 코가 맞다는 디자인이 받은다는 걸 바꿔주세요. 저거를 하는데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 안에서는 디자인적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아 자동차는 저 정도의 수준만으로 현대 자동차의 완성을 누렀습니다. 디자인적 일관성을 마치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를 대신해서 비슷한 경쟁력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자기 연예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영화죠. 그래서 내들을 납치하거나 영화들을 키우거나 해서 배신적인 부분은 그들 장기를 빼서 영화는 그의 본인이 뭘 보시는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심지어는 관찰 능력이 가장 한국에서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